다니면서 해야 이니라. 범시왈 공은 전치하라. 고로치 목서 금옥지 공왈 공이라. 이단은 빛성인지도이 별미일단이님 여양무기시야람 기솔천하의 지야 무보무군하님 전치욕정지면 위해심의라. 정자왈 불시지연은 피지 양무게 우위 근리하님 소이 기해 미우심이람. 학제당 여음성 미세기 원진이에 불이즉 침치면 이버기중의란. 이 자리가 참 어려운 자리지요. 내가 하고 있는 이 길이 옳고 그른지를 알아야 그 다음에 이렇게 이단 얘기를 하면 알 수가 있어요. 제왈 공호 이단이면 이단에 전공을 하면 이단을 이 공자가 다스릴 공자인데 전공이 오로지 거기에 매달리면 사해이니라. 이것이 해로울 따름이다. 공자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단을 많이 추종하고 이단만 공부하다 보면 해로울 뿐이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범시왈 공은 전치하라. 오로지 전자고 다스릴 치자니까 오로지 거기 매달리는 거야. 고로치 목석 금옥지 공할 공이라. 나무라든지 돌이라든지 응? 금 쇳덩어리라든지 옥을 다스리는 그 기술자를 공이라고 했다 이거죠. 이단은 비성인지도이 별비일단이니 여양무기시하라. 이단이라는 것은 성인의 도가 아니고 별도로 하나의 단서가 되는 거니. 예를 들자면 양은 양주예요. 양주. 묵은 묵적이에요. 양주 묵적. 묵자라고 하지요. 양주 묵적이 이에 해당된다. 그 당시 공자의 학문에 비해 볼때 양주 묵적이 그랬다 이거예요. 기솔 천하에 지여 무부 무군하니 이그 기솔이라는 그 그들의 대체적인 그 이야기는 세상 사람들에 있어서 무부 무군 양주는 이게 부모를 없인 여겨 부모가 없어. 그리고 묵적은 애무차등이라서 묵적이 부모가 없는 거구나. 양주는 군주도 없고 지금 말한 국적도 필요 없고 그냥 나만 잘 살면 된다는 주의가 양주의 주장이고 묵적은 겸해예요. 애무차등이야. 사랑에 차등이 없다 이거야. 근데 분명코 말씀드리지만 이 유학은 공자님의 학문은 애유차등이에요. 사랑에 차등이 있어요. 어떻게 해요? 친친이 인민하고 인민이 애물이에요. 그게 차등이에요. 즉 내가 가장 친하게 지낼 사람이 누구예요? 부친, 모친, 모친, 부친, 그죠? 부모예요. 그 다음에 나랑 같이 태어난 형제, 그 다음에 사촌, 육촌, 칠, 팔촌 뭐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친친이 인민, 다른 사람, 이웃집 사람, 사람들을 사랑하고 사람을 아끼고 사랑한 다음에 동물을 아끼고 식물을 아끼고 그 다음에 물품을 아끼고 이게 이제 공자의 핵심 사상 사랑이에요. 그게 인이라고 말씀하신 건데, 근데 지금 보면은 사랑에 차등이 없다. 그게 주장한 사람이 묵적이에요, 묵적. 지금 어찌 보면 기독교 주장이 여기에 해당돼 있잖아요.
원수를 사랑해라 이러면서 그렇게 된다. 사람이면 원수를 다 죽이는데 왜 지금 기독교 사상은 전치욕 정지면 그러니 오로지 양주 목적이라든지 이런 이단을 오로지 다스려서 오로지 공부해서 욕 정지 아주 정밀하고자 한다면 위해심이라 해가 되는 것이 아주 심하다 해가지고 그 페이지 줄을 하나만 보고 가시죠. 하나 둘세 번째 동그라미를 보시면 찾으셨어요? 양씨가 이제 양주인데 양씨는 위야요. 자기만을 위한 사람이야. 그래서 발일무일이 천하라도 불이야. 이 사람은 자기 머리털럭 하나만 뽑아도 천하의 이가 이로움이 되는데도 안 해, 그 일은. 왜내 머리털을 뽑냐 이거야. 내 거를 아깝게 왜 뽑아주냐. 그 주의가 바로 양주의 사상이고 묵시는 겸해요. 그래서 지, 부지, 유, 부. 그래서 겸해. 사랑을 겸한다. 이거. 똑같이 사랑한다. 이거. 그래서 지, 부지, 유부. 자기 부모 있는 것도 알아차리지 못해. 그런데 이게 이제 언뜻 듣기에는 야, 나만 잘 살면 되지 하는 사람들 또 금방 내그 말이 씨가 먹힐 수가 있어. 그죠? 야, 저 사람이 저렇게 되는 거고 나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 나만 잘하면 되지. 이렇게 맘먹다 보니까 양주의 생각도 많은 사람들이 호응을 받을 수 있고 목적도 마찬가지예요. 아니, 내가 사랑하는 너도 다 사랑하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면은 좋아 보인단 말이죠. 그쪽으로 갈수 있는 거지. 그래서 그런 말이 틀렸다는 얘기예요. 그 말을 뒷받침하는 말이 그 경원보씨와의 주석이에요. 한번 같이 보실까요? 그 다음 구절이죠. 상언 일사일건이 계위 일단이라 해가지고 항상 말할 때한 가지 일, 한 가지 사건을 말하는 게다 하나의 단, 일단이다 이거예요. 그런 이단이라는 것은 비성인지도의 별자위 일건 도리하라. 그까지 따라오셨지요? 이단이라는 것은 성인의 도가 아니고서 별도로 스스로 한 건의 도리라고 생각하는 것이 바로 이단이다. 양씨는 이 위야. 그래서 위의 비성인소위의요. 양씨는 이 위야로 위야. 자기를 위하는 것으로서 의라고 여기는 거야, 이 사람은. 그러다 보니까 성인이 말씀하신 의가 안 돼. 이해가 되세요? 이거 성인은 사실은 성인이 나 혼자 잘 살자고 하는 말씀은 없거든. 근데 이 양씨는, 양주는 자기를 위하는 것이 의라고 생각한단 말이지. 그 의라는 것은 성인의 의가 아니고, 묵시는 이 겸해로 위인이 비성인소의 의냐. 이 묵시는 겸해, 겸하여 살아가는 것으로서 어지린 자, 인이라고 생각해. 그러다 보니까 성인께서 말씀하신 인이 아니더라.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단이 되는 원인이 되더라 이거죠. 되시겠어요? 근데 이런 사람들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그 162쪽 하나 둘셋넷 다섯 번째 줄에 나와 있는데요. 다섯 번째 줄 위에서부터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번째 자부터 있어요. 그걸 결신난류이라고 그래요. 그 말을 자기는 깨끗하면서 윤리를 혼란시키는 일이야 이게. 저만을 위하는 일이니까. 이게 결신난륜이에요. 자, 그 다음 정자왈 줄을 보겠습니다. 정자왈 불시지연은 비지 양목에 우위글리하니 소이 기해 미우심이라. 불시는 불가예요. 불가의 말은 비지 양목에 양조와 목적에 비교해 볼 적에
우자는 더욱 우자지요. 더욱 더 이치에 가까움이 돼. 근리. 우리 근사하다는 말 있지요. 야, 너참 근사하다. 근사한 게 뭐예요? 참은 아닌 거예요. 참은 아닌데, 그 참과 비슷하다 그런 얘기잖아요. 근리가 그런 말이에요. 이치에 가깝다 이거야. 소이 기해. 그래서 그 해가 디는 것이 위우심. 더욱더 심함이 돼. 양주 목적보다. 지금은 사실은 종교 하면은 불교, 기독교 얘기하는 거야. 공자는 불교 측엔 종교 측에 속하지도 않고, 아예 제쳐놓고 있는 거야. 그래서 마음 수련에서도 공자를 비판하지 않아. 거기도 그래요. 근데 이제 대개 그 출발이 불교에서 출발한 거거든요, 거기도. 근데 평생 스님이 된다고 가서 해서 과연 깨쳤느냐? 이렇게 자꾸 묻는단 말이지. 평생 머리 깎고 다니면 깨쳤느냐? 근데 또 스님들 얘기는 또 달라. 제가 아는 스님도 그래. 그분 말씀이 재미도 있어. 자기는 그 고양이 굴을 피해 나왔더니 호랑이 굴에 와 있다는 거야. 표현이 그 말씀 표현이 그거야. 이 세속을 떠난 게 사실은 그 출가외인 출세하신 분들이잖아요. 세상 밖에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가보니 일이 더 많다 이거야. 또이 다른 거하고는 달리 스님들은 이걸 잘 따지잖아요. 뭐 제사 잘 따지시고 뭐뭐 뭐 불가식으로 하지만 그걸 다 따지잖아. 무슨 백중이니 뭐니 다 따지잖아요. 그런 일을 하다 보니까 너무 바쁜 거야. 자기를 돌아보고 딱 닦을 시간이 만만치가 않은 거야. 몸이 파김치가 되는데 어떻게 수행이 되겠어요? 앉으면 졸린 걸. 쉽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스님이 될 때까지는 뭐 불교 대학도 다니고 불교 뭐 해서 수행을 많이 하지만 그러고 나서 이제 임무가 주어지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정말 그 일에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그 절을 지키는 방법이 제사 지내주는 거잖아요. 돌아가신 분들 제 계속 막 달아놓고 막그 제를 올려주잖아요. 매일 그 일만 하는 거잖아요, 거의. 그래, 스님들도 먹고 사는 거지. 그러려지, 그러니까. 그러려지 먹고 사는 거지. 그래서 이제 저 맹자에 보면 그런 말 있잖아요. 불소찬회라는 말 있잖아요. 불소찬회가 뭐예요? 공밥을 먹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냥 아무것도 없이 무위도식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세상 이치가. 그래서 그 스님들도 뭔가 해야 되니까 그걸 먹고 사는 거라 이거야. 그게 하는 일이 뭔고 하니 보면 거의 극락왕생을 빌어주는 일 하는 거예요. 그죠? 극락왕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기 법정 스님이 그 글을 썼더라고요. 여보게, 지금 사는 데가 극락왕생이시거든. 여보게, 도를 찾아간다고 산속에 가면 뭐가 있든가, 절에 간다고 뭐가 있든가, 사람이 만들어 놓은 흙으로 빚어놓은 불상만 있을 뿐이세요. 이런 말씀 하셨더라고. 그게 도인가? 그게, 응? 그게 부처인가? 그게 아니세요. 세상에 있는 내 옆에는 모든 살아있는 중생이 다 부처님일세. 이렇게 말씀을 하셨더라니까요.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 산에 간다고 가서, 불상 앞에 가서 잘한다고 절하고, 해서 이러지는. 그렇게 얘기를 하셨더라고요. 비단 종교뿐만이 아니라 이 사람이 일상생활하는 것도 그래요. 아니 한 군데 빠져가지고 괜히 거기에 내가 나한테 무슨 아무 나뿐이 아니라 이 인간한테 아무 무슨 도움도 되지 않는데 신경 쓰고 말이야. 뭐 괜히 그것들을 관심을 갖고 살라는 저거로 빠져. 나 그런 거 웃기는 거야. 근데 기독교 성도들 기도들 중에 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거야? 그게 잘못된 거죠. 기도는 내가 기도하는 건데 왜 예수 이름을 기도해? 왜 예수를 팔아? 하느님 아버지는 아니고. 이제 그런 거는 이제 그렇잖아. 들어가주면 되는데 이제 그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 스타일이에요. 스타일. 양식이에요. 정해진 틀이라고 그게. 이게 잘못된 거지. 틀을 그러니까 맨날
종교 싸움이나 그런 거지. 자, 일단 거기까지는 가지 말자고. 야, 이해 못할 게 많지. 네. 그렇게 거기 들어가 봤어. 네. 그래서 학자 당 여 다시 읽겠습니다. 정샤 정자왈 불시지어는 비지 양목의 우위 근리하니 불가의 말씀은 양조 목적의 비교해 볼 적에 혹더 이치에 가까움이 되니 소위 기해 위우신다. 그 해됨이 혹더 심함이 되더라. 학자 당여 음성 미색이 원지니 학생들아 공부한 학생들아 마땅히 음성 음란한 소리 미색 이게 이제 미인계를 쓰는 그런 거죠. 미색으로 여겨서 이 원지니 원자도 이게 멀 원자가 있고 멀리할 원자가 있거든요. 이 거성이라고 쓰였을 때는 멀리할 원자예요. 그죠? 멀리해야 되니 풀이즈 풀이를 어떻게 해서 갈까요? 이자가 이와 같을 이자야. 여기서는 그래서 이와 같지 않으면 이렇게 하지 않으면 침침년 입어 기종이라. 침침이라는 말이 원래 달릴 침자인데 차츰 차츰 점차로 알게 모르게 그런 뜻이에요. 차차 들어가는 네, 거야. 차차로 그 속으로 빠져 들어가게 되더라.